그러면 좋아. 안녕하세요. 오늘 토요일 한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인데 길이 막혀서 조금 늦게 갔더니 점심시간이라고 도시락을 주네요. 맛있게 점심 먹고 구경하고 잘 놀다 왔습니다.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. 돌아가는 길에 웨딩 차량이 보이네요. 여긴 결혼식 가면 저렇게 친구들하고 차에 장식하고 시내 한 바퀴 돌아요. 몽골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다들 야외로 나가더라고요. 동생 여름집에 조카들이 놀러 갔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봅니다. 오늘은 거기서 차박을 할까 하고요. 갑자기 더워서 차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이 안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야외로 나가는 길은 항상 막혀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길이 꽉 막힙니다. 여기서 한참 걸렸어요. 평상시 1시간 조금 안 걸리던 거리인데 이날은 거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한 1시간 40분 정도? 다들 먼저 와서 저녁 식사하고 있네요. 번개 쳐요. 천둥 소리 들리세요? 우와. 갑자기 우와. 번개 쳐 던지더니 번개 치고 난리도 안 쳤고. 엄마. 아. 어머, 우박. 어머, 어떻게 하면 좋아. 차에서 잤어요. 지금은 새벽 4시. 방금 비가 그쳤는데 빗소리가 좋아서 녹음하는데 빗소리는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. 시간은 바람 차야 되는데. 나무 위에 걸쳐 있는 달. 차박하기. 밤새 비가 오락가락. 지금은 새벽 6시 조금 넘은 시간. 바람이 안 차요. 오늘도 더울려나 봐요. 아침 7시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. 아침에도 바람이 이렇게 차지 않고 미지근하네요. 몽골 사람들이 왜 맨날 주말마다 이렇게 초원으로 나와서 야외로 나와서 자는지 알겠어요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? 깜빡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.